달걀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은 핑크베라금부터 시작합니다. 핑크베라금 사장님께서 식재하는 영상을 보았죠. 사실은 핑크베라는 여러분 외두 가격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밑에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고 대놓고 쌍두도 있네요. 그런데 요 핑크베라 가격이 3만원. 자, 얼굴 하나에 핑크베라가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3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여러분 진짜로 핑크베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죠. 복륜으로 들어간 요 금. 얘 새끼 진짜 많이 낳고 있다. 제가요, 이게 다른 농장에서 판매를 할 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세상 프리티다육에 이렇게 군생으로, 얘는 이제 얼굴 하나가 존재감이 있는 요런 얼굴, 그 다음에 밑에 새끼를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렇게 낳고 있는 요런 애기들까지 핑크베라 금 3만원 입고가 되었습니다. 얘 예쁘다. 색감 너무 예쁘죠? 얘 보세요. 색감 진짜 고급스럽게 너무 예쁩니다. 핑크베라 금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온슬로우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보태 신겨져 있는 이 온슬로우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어머, 요즘에 온슬로우 군생 여러분들 요런 지금 밥이 슬금슬금 이렇게 출시가 되네요. 온슬로우 벤바디스 군생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네요. 직경 8cm 보태 신겨져 있고 얼굴은 3두, 최소 3두예요. 3두 이상의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잘생겼다. 먼노 쌍두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멀끔하게 너무 잘생긴 요 색감. 먼노 쌍두 가격은 15,000원. 가로 세로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두 하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먼노 쌍두 가격은, 요거 직사각 화분에 심으면 되겠다.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제스타 군색 6만원. 요 마제스타는 여러분 진짜로 명품 다육입니다. 적심 자극도 없네.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제가 서인경 화분 엉덩이 빵빵한 화분 34,000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놓으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마제스티입니다. 마제스티 요거 가격은 6만원.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적심 자극이 지금 없는 요 자연 군생 인가봐요. 너무 예쁩니다. 마제스티 군생 가격은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팅커벨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팅커벨은 여러분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요. 저는 팅커벨을 아주 많이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요 팅커벨 두 포트 합식하셔서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살짝 화분이 커도 얘네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머리도 커지고 얼굴도 커지고 목대도 늘어나면서 웃자람이 없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엄청 큰 화분에 식재를 했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탱커벨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에 제가 라라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면서 이 라라 직경 14cm 포대 신겨져 있습니다. 제가 라라하고 원종 라라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들 라라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진짜로 얇은 그 비안트 같은 그런 느낌 있습니다. 라라 군생 가격은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비안트 쌍두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방금 비안트를 납작하게 밀어놓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요 비안트 쌍두 가격 10,000원. 비안트가 지금 요렇게 달달 묵었는데 여러분 가격 지금 10,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비안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장님 댁에 요 비안트 쌍두 있었는데 그때 가격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비안트 요거 가격은 여러분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달달달 묵은 비안트 보여드립니다. 완전 명품 먼노가 왔어요. 완전 세상 어떻게 이렇게 먼노 잘 키워? 먼노 외도 10,000원.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먼노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단수가 이렇게 많고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먼노는 진짜 보기가 드물거든요. 요 정도로 먼노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먼노깨나 키워보고 먼노깨나 사본 다부떼기 칭찬합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가로세로 8cm 포트에 얼굴이 진짜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장님께서 서윤경 화분 지금 같이 이렇게 판매 영상 소개를 해드릴 때
존재감 있는 얼굴 하나 심어도 예쁘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아이예요. 가로 세로 8cm, 몸도 명품이에요. 명품 정말 잘생겼습니다. 가격은 만원,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옐로우 멜로우 색감 예뻐졌다. 옐로우 멜로우 요 녀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포대 신겨져 있는데 아우 요 아이 철학기 요 아이도 철학기 철학기 있는 아가가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는 색감이 완전히 그 살구 색감 복숭아 색감 그렇게 기분 좋은 색감으로 물이 들죠. 요즘에 제가 거래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눈맞춤하는 그 다육이가 바로 옐로우 멜로우 되겠습니다. 옐로우 멜로우 근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모르파티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이 아모르파티가 되게 두고두고 생각이 났습니다. 3도 이상의 군생입니다. 3도 이상 군생. 이 아모르파티는 제가 아모르파티를 조금 키워보니까 살짝 물을 말렸다가 키우면 잎도 잘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더라고요. 아모르파티 요 녀석 화분 사이즈는 직경 12cm 포트예요. 3도 이상의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얼굴밥이 많습니다. 정말 얼굴 이상 사이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모르파티는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쥐니 군생은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거 쥐니를 볼 때마다 이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쥐니입니다. 쥐니 7.5% 신겨져 있습니다. 쥐니가 어떻게 물이 드는지 우리 사장님은 쥐니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 쥐니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비상 그것처럼 항상 입고를 하는 게 바로 쥐니입니다. 7.5% 쥐니는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에이샤 소품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가로세로 10cm, 가로세로는 왜 넣어? 원형 풀분입니다. 원형 요거 10cm 화분에 에이샤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실장님 퇴근하십니다. 에이샤 1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에이샤가 가지고 있는 요 색감과 진짜 어머 사장님 분갈이 벌써 하셨네. 와 화분 예쁘다. 오, 이 화분에다가 엘샤 소품 분갈이 하셨네요. 제가 지금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 엘샤도 우리 포리티 다육의 엘샤인데 이 엘샤 가격은 14,000원. 소품으로 거리대에서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매직잼 골드는 9,000원 소개해드리는데 매직잼 골드는 두 포트 합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방실방실하니 색감 정말 힐링되는 색감이죠.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얘기는 합식 두 포트 합식 추천드려요. 매직잼 골드 가격은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저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이시 그린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시 그린 지금 군생인데 3두예요.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군생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리대에서 소품 군생 그것도 프리티 다육에서 입고했던 제가 구매했던 다육인데요. 요 아이시 그린 직경 8cm 포대 신겨져 있는 3두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살짝 큰 화분에 식재를 해갖고 아이의 덩치를 키운다 생각 하시고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삼각형 수형의 아이시 그린. 저는 일자 수형도 좋습니다. 자 여기 일자 수형. 와 요거 딱이야. 요거 딱 마음에 드네. 요거 아이시 그린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온슬로우 대품도 어머 이거 뭐야? 라 아이스베리. 이거 너무 이쁘다. 제가 요즘에 이런 거 자꾸 눈에 들어와요. 요거는 밴바디스고 요거 온슬로우. 요거 온슬로우 군생 얼마야? 완전 사이즈가 진짜 좋네. 와 사장님께서 요즘에 이렇게 온슬로우 군생 대품 5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요렇게 사이즈 큰 군생 궁금하시면 요 진짜 화분 사이즈가 거의 30cm에 육박하는 화분 사이즈거든요. 자, 요 온슬로우 군생은 얘는 왜 4만원이고 얘는 왜 5만원이야? 가격이 조금 다르네. 이거 사장님께 문의해갖고 여러분들 구매 결정해주셔요. 온슬로우가 머리밥 수에 따라서 이게 머리밥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 봐요. 요 녀석은 가격 4만원. 4만원짜리 완전 좋은데 이것도. 얘가 나중에 사이사이에서 새끼가 다 나올 거거든요. 요런 수형이. 요 온슬로우는 4만원. 요 온슬로우 큰 거는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어머 이쁘다. 얘 이름이 나단입니다. 이야 이쁘다. 자, 요 녀석 지금 나단은 가로 직경이
얘는 8cm 보트. 8cm 보트에 신겨져 있는데 가격도 너무 예쁘네. 나단 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와우, 이런 느낌. 오, 요거 예쁩니다. 요거. 약간 그 파우더감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 맑은 느낌. 와, 밀크로즈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8cm 보트에 신겨져 있습니다. 요거 나단 가격은 5,000원. 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안 그래도, 와, 소인세금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장님, 이게 얼마라고요? 원래는 그 옆에 3만원짜리. 맞아요, 맞아요. 우리 3만원짜리 있잖아. 25,000원? 우와, 밥이, 머리밥이 3만원하고 똑같은데? 똑같아. 근데, 네. 25,000원?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직경 12cm. 직경 12cm 보트에 신겨져 있는 우리 소인재 금. 요거 가격 25,000원. 제가 지난번에 분갈이 했을 때 그 소인재 금이 가격이 3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우리 이거 25,000원에 입고 하셨대요. 아, 얘가 3만원짜리예요, 지금. 얘는 우리 매장에서. 분갈이 틀려요, 걔랑 살짝. 아, 매장에서 얘는 지금 물 먹고 반응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했고, 요 녀석들, 어머, 이거 봐, 밥이 진짜 많네. 얘네들, 근데 언니, 물 주고 얘네들 피면 사이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드리는. 오, 요거.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척 아니고. 지금 12cm 보태. 진짜 좋습니다. 언니, 이거 혹시 파봤어요? 그리고요, 고객님. 네. 우리 그 언니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소인지금을 혹시 이렇게 배송을 받으시라면 얘가 끈적끈적한 네. 에어늄 속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우리가 흙을 털다 보면은 네. 약간 흙가루가 묻을 수도 있고. 아, 네네네. 고객님 또 식자하시다가 흙가루가 여기를 잡고 머리를 잡고 하다가 이렇게 묻을 수 있어요. 묻을 수 있어요. 네. 이게 펄라이트가 약간 깍지로 보여요. 아, 펄라이트가 깍지로 보이는 그래서 거. 우리 고객님이 앞전에 모르시니까 네.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아~ 혹시 그 언니처럼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네네네. 이거 깍지 아니고요. 깍지 아니고요. 제가 깍지고 그렇게 허옇게 깍지가 보일 만한 아유, 안 보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네. 혹시 그 언니하고는 제가 오해를 풀었는데요. 네네네. 이거 깍지 아닙니다. 깍지 아닙니다. 얘가 먼지가 살짝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시면 요거 사장님 우리 그거 물 주고 하면 결국에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첫물이랑 우리가 네. 한 달 정도는 물을 많이 주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통풍 잘 되고 지금은 물 마르면 별로 안 마르니까 네네네. 그렇게 막 수돗물로 주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몇 번씩 이렇게 닦아내다 네네네. 에어늄속이 원래 끈적거려. 맞아요. 원래 끈적거립니다. 저 끈적거립니다. 자, 요거, 그래서, 와, 너무 좋. 사이즈 진짜 좋은 애기 들어왔네요. 요거, 소인제 금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농해라고 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 네네네. 이건 농해가 아니고요. 네.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여름에 조금 화상에 좀 약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화상도 있고, 네. 약간 이제 곰팡이나 그런 거에 취약해서, 네. 그런 걸 탄 거지, 여기 생장점 보시면 다 괜찮아요. 네. 여기, 두 번째부터는 괜찮아요. 네네네. 우리 사장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거라고. 얼만데요? 여기 써 있다. 8,000원. 8,000. 아보카도 크림. 와, 이거 색감 진짜 예쁘다. 이거 봐. 24개인가? 24개? 아, 23개. 내가 이거 하나 풀어보겠다. 답이요? 아이고, 그래. 그럼 그건 언니 거 해야지. 풀어보겠어. 잠깐만. 나 요거 색감 예쁜 거 하나. 근데 얘. 얼굴이 새머리인가 그래, 색감이. 어. 그래서 걔는 너무 색감이 혼자 이뻐서. 한번, 원래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지. 그래도. 아우, 나 옆에 있는 애기 무서워서 자, 이렇게. 잘라줘야 될 것 같아. 아, 요 아보카도 크림이 지금 가로세로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8,000원. 근데 이거. 네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뿌리 정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무근화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셔야 아우, 되고 저랑 같이 그거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네. 구매하셔도 돼요. 네. 분갈이 하면서 사장님 이거 뿌리 정리하는 거 좀 가르쳐 주셔요. 응, 요거 자 그럼 바로 지금 저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사장님하고 같이 쇼핑하고 이 어떤 거 담았는지 제가 왜냐면 사장님하고는 분갈이를 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뭘 샀는지 분갈이 영상에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저 쇼핑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판매 영상 촬영을 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근데 제가 사장님 거 이거 식재하는 영상은 못 봤는데 먼저 식재하셨나? 이게 지금 적심의 그 피치 프라이드인데 이렇게 화산석으로 이렇게 멋을 내갖고 직사각 화분에다가 식재하셨는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잘하셨네. 이러니까 화산 제 댓글에
화산석 어디서 파나요? 이렇게 계속 댓글 문의가 있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입고를 하시면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화산석을 사장님이 이렇게 사이즈로 오늘 나중에. 이 시간 프리티데이 프리티다육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사장님께 이거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보여드리는데 그때 얼었다가 녹은 아가 같은 느낌 듭니다.